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대창,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메디콕스, 삼성물산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두산인프라코어, 세아특수강, 그리고 삼성물산, SK바이오사이언스, 휴마시스, 캐리소프트, 한미반도체, TCK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휴마시스 역시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삼성물산, 이구산업, 펜오션,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들어있네요. MTN입니다. 포스코케미칼, 메디톡스, 그리고 고려제강, 알톤스포츠, 삼성물산, HMM, 휴마시스,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뭐 삼성물산 당연히 올라와 있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나와 있는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언급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종목들이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뭐 대창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 뭐 포스코케미칼, 뭐 삼성물산 오늘 별개고요. 뭐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포스코 인터넷에서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SK 예.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는 종목들이 좀 계속 부각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장에서 보면은 좀 대장주들이라고 네. 할까요? 그동안은 약간 중소형주들 위주로 갔다고 하면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종목들이 조금 올려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전반적 뭐 HMM이나 이런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 뭐 대형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거의 뭐 중형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중형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LG 디스플레이, 뭐 펜오션, HMM, 뭐 아니다. LG 디스플레이, HMM 이런 종목들은 예. 마찬가지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대형주라기보다는 중형주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시총 규모로 보게 되면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약간 중형주 같은 느낌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게. 재밌는 종목들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네. 올라오고 사실 이 안에서 또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뭐 이런 현상이 공통점이 일어나는 있어요. 것 같네요. 예, 실적. 실적, 그렇죠. 지금 또 실적 네. 시즌이다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네. 보죠. 첫 번째 종목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랜만에 저 개인적으로도 언급을 하는 종목이고요. 아마 최근에 와서 많이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뭐 그 초반에 뭐 삼성전자 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공정거래법 때문에 아마 지주사 전환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일적분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좀 피하기 위해서 미리 좀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사들 많을 것 같은데 두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부각이 되니까 두 가지죠. 두산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 개편 이슈 예. 그리고 실적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실적부터 뭐 짚어보게 되면 어쨌든 생각보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도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카타르 쪽에 굴착기 수주도 102대 정도 네, 받았던 이가 수주 소식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 굴착기 어쨌든 굴착기라든지 어떤 이 기런 굴착기 같은 어떤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많이 팔게 되면 너무나 당연히지만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카타르 소식뿐만 아니라 1분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자막을 보시면은 중국의 1분기에 지금 굴착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나 증가했던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때 코로나에서 조금 완연히 좀 많이 벗어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굴착기 판매량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뿐만 아니라 분할 이슈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사업 부분과 투자 부분의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만 좀 내보자면은 어차피 두산 밥캣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건설기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은 어찌 보면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쪽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지만 다 뭐 중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 뭐 물론 중국 쪽 점유율이 높은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이게 도리어 제가 볼 때는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건설업종을 보게 되면 건설업종이 지금은 국내 쪽 분양인지 청약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적으로 건설주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해외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보게 되면은 동전의 양면 같으니까 중동이 너무나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 상대적 경기가 좋았을 때는 중동의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그게 다시적으로 반영되고 해석 개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 2015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동 쪽에는 수주가 예전만큼 물론 지금도 수주를 받고 있지만 예전만큼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비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체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 중동이 집중이 돼 있다는 게 동전의 양면과 역할을 하는 것처럼 두산 인프라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좋았다가 중국이 좀 꺾이게 되면 또 반대로 꺾였다가 계속 악순환 반복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주 다변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두산 인프라코어를 갖고 있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은 중국의 대안전 섹터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두산 밥캣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현대건설기에 넘기는데 현대건설기에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중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도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면 현대건설기계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찾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 바켓을 키워서 두산 중공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발전 플랜트라든지 이런 건설기계라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서 중동 쪽에 진출이 좀 더 쉬워지게 되고 중동뿐만 아니라 중남이라든지 쪽 진출이 더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기업들의 공정거래법상 뭐 증손자 그러니까 손자회사가 또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손자회사의 지분 30%를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돈 문제예요. 이게 아까 전에 보니까 상속세 단 11조 이게 나오던데. 다 돈 문제죠. 그죠. 아, 너무나 이렇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업한테 유동성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미리 지배구조를 개편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무래도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기업도 지배를 하고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동성 측면에서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서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두산 인프라 코어에 있어서는 뭐 증권가에서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가도 좀 상향을 했던 것도 있었고 물론 그걸 또 넘어서기도 했죠. 지금 상황에서 11,000원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보신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좋게 봐야 되겠죠. 좋게 봐야 되는데 항상 근데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인데 일단은 어쨌든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부터 주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로 픽을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추세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일단 단기 평선이 돌아서줘야 돼요. 주가가 마찬가지 소위 말하는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캔들이 어쨌든 21선과 5일선을 올라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5일선과 21선이 좀 골든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이 5일선과 21선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회복을 시키고 난 이후에 이 5일선 위에서 흐름만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 주가가 또 가파르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조금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생명이라는 종목인데 자 하나생명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 날짜를 보게 되면 2월 15일은 또 골든크로스가 나가서 주가가 5일선 21선 올라갔었다가 또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15일은 또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 주가가 회복이 됐고 그 이후에 주가가 21선을 일시적으로 터치하긴 했지만 은 5일선을 타게 돼서 완만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직은 4월 23일부터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생명에 또 앞으로 가보게 되자면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동국제강도 마찬가지 초반에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은 이 종목도 아이고 너무 당겨버렸네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 종목도 이 자리입니다. 올해 2월 17일 자리를 보게 되면 잠시만요. 이게 차트를 당겨야 되는데 항상 차트가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없죠. 주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5일선과 20일선에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고 5일선을 안정적으로 타면서 우상향이 되죠. 그러면서 추후에 보시면은 상대 가파르게 우상향이 되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히지만은 5일선과 21선이 그러니까 주가가 5일선과 21선을 올라타야 되는데 그 올라타는 시점을
잘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면은 동국제강처럼 그러니까 동시에도 결국 실적 이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두산 인프라 코어거든. 두산 인프라 코어도 마찬가지 실적 이슈입니다. 실적 이슈가 있는 상황 속에서 올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위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타게 되면은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우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어떤 기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동국제강과 비교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2%대 강세 흐름이지만 그래서 신규적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는 지켜봐야 거죠. 할 네네.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이야기 또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죠. 두 번째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미국...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건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이게 아마 비교가 지금 시즌이랑 저는 최근에 좀 시즌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하는데 그 PCR 방식의 진단 키트가 작년에 선풍적으로 사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 휴마시스도 그거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FDA 승인도 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건부 허가가 난 상황인데 물론 허가가 난 것도 상당히 큰 호재이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사용에 그만큼 얼마만큼 또 많이 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전제를 보게 되면은 아마 사용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용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출과 연결이 되고 이 매출이 작년에 시즌이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가 과연 나올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이제 이 휴마시스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만약에 작년 기점이라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자가진단 키트가 어쨌든 네.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지금 네네.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RDT 방식, 그러니까 한원 진단 방식에서 예. 음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안심은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PCR이든 방금 말씀드린 RDT 방식이든 결국 이 코로나 양상이나 음성을 진단하는데 시간 차이뿐인 거거든요. 예. PCR 같은 게 6시간 정도 걸린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RDT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분 정도? 20분 정도. 30분 시간 짧다는 그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RDT 방식을 했을 때 양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PCR치고 진단을 해보는 게 맞는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RDT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초기에서 내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진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 단기 방식으로 왔었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진단을 받고 소위 말하는 그 어디 입소를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 약성 진단을 받게 되면은 생활 격리시설 격리시설 들어가잖아요. 예.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날까? 격리시설 들어가잖아요. 근데 격리시설 들어가도 거기서 따로 처방을 안 줍니다. 경증이기 때문에 경증에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잘 먹여요. 그래서 잘 먹인 다음에 자연적인 면역이 형성돼서 이게 자연 치유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경증에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격리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음압병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RDT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쨌든 진단하는 방식의 차이인 것 뿐이지 저는 안심해도 된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인도에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됐잖아요. 정말 인도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거기서 아예 진짜 나라 자체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외부로 유출이 되게 된다면은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좀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남아공 변이 같은 경우도 변이가 조금 많이 진화가 돼가지고 그것도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인도 변이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인도 그 변이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정말 위험한 부분에서 발생이 됐다라면은 또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게요. 그걸 막지 못한다면 지금 또다시 작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혹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또 그런 위험성도 작년 3월 달로 다시 돌아온다 봐야죠. 너무 암울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인도한테 너무나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 인도를 격리시키는 거 왠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견해까지 들어봤고요. 휴마시스 네. 어쨌든 제2의 시즌이 될 수 있을지 좀 실적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하시라는 의견까지 전달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펜오션인데요. 일단은 지금 HMM도 그렇고요. 펜오션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SCFI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고점 2885포인트가 그랬거든요. 2875인가? 그 정도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뚫어버렸어요.
근데 벌크선 운임 지수, 그러니까 소위 BDI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달 이후에 고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2000포인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BDI 지수까지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HMM이 결국 지금까지 가파른 상승을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소위 말하는 SCFI 지수가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서 주가 같이 갔거든요. 예. 그러면은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리게 된다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더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돌파를 한 이유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철광석이라든지 원자재였던 수요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거의 중국이 블랙홀처럼 원자재 다 흡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를 많이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리고 컨테이너도 많이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러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HM 말씀드릴 때 결국 수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요만큼의 또 이 공급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을 좀 가다 보니까 예전에 볼 수 없던 그런 시장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HM 같은 경우는 물론 그 SCFI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HM보다는 페르쇼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두산 인프라코에서 어찌 보면 거의 다 나왔어요.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 굴착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원자재 채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원자재 채굴을 한다라는 건 결국 원자재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 원자재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어디로 실어나야 되는데 그럼 실어나를 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기승전 중국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유가. 그래서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원자 그 채굴 상태도 많이 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투자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또 호주 달러.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좀 더 또 대체 투자로서도 매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 이 운임시가 전고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펜션도 그렇고 HM도 그렇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BDI 지수가 2010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해운사, 조선주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HM은 8%, 펜션도 지금 7%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은 조금 지속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